역시 패턴을 찾는 문제입니다. 원이 있죠? 원이 있고 원줄을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어요. 포인트가 몇 개 있느냐니까 6개가 있습니다. 이 포인트는 서로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이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만들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블럭들 도형이죠. 그죠? 도형들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는 거죠. 6개인 경우에 보니까 총 31개의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. 그죠? 자, 그렇다면 퀴즈가 뭐냐니까, 그럼 포인트가, 만약에 포인트의 숫자가 10개다. 10개의 점이 찍힌다고 하면은 도형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? 이런 식으로. 그게 퀴즈예요. 그리고 퀴즈를 푸는 힌트가 있죠. 일일이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. 논리학 수업인데, 논리학 수업을 단순 무식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,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. 그죠? 자, 힌트는 항상 문제를 단순하게 먼저, 단순한 형태로 문제를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, 점이 두 개가 있는 경우, 세 개가 있는 경우, 이렇게 보다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, 그런 다음으로 변환해보는 거죠. 전환해보는 거고,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, 순서가 있죠. 그런 다음에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. 패턴. 그러니까 점이 포인트가 하나인 경우, 포인트가 하나인 경우, 두 개인 경우, 세 개인 경우, 네 개인 경우 등등, 이건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. 간에 패턴을 찾고, 그 패턴의 결과로서 열 번째 점이 열 개인 경우, 그죠? 열 개의 포인트가 있는 경우를 도출해내는 어떤 규칙을 찾는 거죠. 그것이 힌트입니다.